만약에 모든 차량들이 모두 완전 자율 주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주행면은 도로가 도로 모든 도로가 자율 주행 전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차량의 형태나 구조도 차량의 형태나 구조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니까 일단 차량의 속도, 주행 속도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령 평균 뭐 차량의 평균 주행 속도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평균 주행 속도. 그래서 어떤 어디로 가고 얘기하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행한다고 하면은 뭐 4시간, 5시간 정도 걸린다. 5시간. 그리고 500km 정도 되죠. 500km. 그리고 500km이니까 시속 100km 정도로 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 이 정도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근데 도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르겠죠. 도심의 평균 주행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평균 주행 속도. 주행 속도는 대략 아마 시속 50k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50km per hour 정도 될 텐데 보통 이 정도 나올까요? 뭐 이 정도 뭐 맥시멈 이 정도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은 처음에 모든 차량이 자율 주행을 한다 그러면은 고속도로 주행 방식, 고속도로 주행 방식과 그리고 뭐예요? 시내 주행 방식을 아예 나눠 버릴 수가 있어요. 주행 방식을 나누고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어떤 특별한 메커니즘을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 부분 따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주행을 하고 시내 주행이 이제 기존의 차량들이 주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바퀴 굴려서 가는 방식이에요. 바퀴 굴린 방식이 될 거고 요 부분은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당히 재밌는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MIT 대학에서 재밌는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주행 방식은 일단 빼놓을게요. 빼놓고 시내 주행만을 상정을 할게요. 시내 주행만을 상정한다면은 시내 주행의 평균 속도가 50km per hour로 상정을 하면은 아마 이 정도 걸리겠죠. 왜냐니까 좀 빨리 달릴 때도 있고 늦게 달릴 때도 있고 뭐 신호등이 있을 수도 있고 교통체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통체증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사고 수습도 있을 수 있고 도로공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차량 속도에 의해 평균 속도, 평균 주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마 신호등과 교통체증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빼놓죠.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내 주행 방식만이 유일한 주행 방식이라고, 시내 주행만이, 그죠? 방식이라고 상정을 합니다. 이라 상정하고. 고속도로 주행은 일단 빼놓아요. 그거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도 다룰 테니까. 상정한다면, 그렇다면 차량의 최대 속도를 50km로 상정을 하는 거죠. 그죠? 기존의 최대 속도가 시속 200km, 300km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50km로 상정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많이 달라지죠. 차량이 시속 50km가 맥시멈이라 그러면 차량 무게가 기존 대비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감소. 왜냐니까 차량 무게의 상당 부분은 전기자동차를 상당할 때 두 가지입니다. 배터리와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탑승객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프레임들이죠. 강철 프레임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죠. 배터리도 많이 나가고. 그죠? 그런데 일단 차량 최고 속도가 50km라고 상정을 하고 그리고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한다고 상정을 한다면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하면 충돌이나 추돌이 없어요. 충돌이나 추돌 가능성이 제로 수준으로 근접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안전장치가 불필요하죠. 안전장치, 탑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 보호 프레임이 불필요하고, 따라서 차량 무게가 감소가 되는 것이고,
배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얘기 들어가 있을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배터리 마찬가지도 배터리 역시 모든 차량이 자율 주행한다고 상정을 한다면은 굳이 어느 한 차량이 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니까 배터리 공유가 가능합니다. 배터리 공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차량의 배터리로부터 다른 차량의 배터리로 에너지를 이전하는 방식 메커니즘이 두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요건 뭐 제 생각도 좀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미 다른 대학이나 이런 데서 연구 결과입니다. 에너지를 이전하는 방식은 6-1 직접 체결 방식입니다. 직접 체결 방식. 자율 주행 중인 두 차량이 그죠? 주행 중 두 차량이 상호 결속하여 전기를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거는 하는 메커니즘은 배터리들 간의 그 잔량을 평준화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많이 남아 있는 차량 뒤에 배터리가 없는 차량이 결속되어서 배터리가 많은 차량으로부터 배터리의 잔량이 많지 않은 차량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메커니즘이에요. 마치 그 하늘의 공중거북이와 비슷한 겁니다. 그죠? 공중거북이와 유사하죠. 여기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요거는 근데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자동으로 구현할 수도 있어요. 자연으로 구동하는 것이 뭐냐니까 차량의 주행 에너지 중 50% 이상이 어디에 소비되느냐니까 공기 저항을 해소하는데 해소에 소비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에너지 주행 에너지가 소비되는 그 크게 두 가지가 공기 저항을 해소하는 것과 두 번째는 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그죠? 바퀴가 지면에 다 있는데 그 마찰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죠? 구동 에너지라고 보통 해놔요. 구동 에너지와 다음에 공기 저항을 해소하는 데 쓰이는 것이 50% 그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 차량이 다른 한 차량의 뒤에 딱 붙어서 주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에너지 소비를 50% 이상 줄이는 거죠. 당연히 줄일 수 있죠. 이게 기러기들이 공중에 날아가는 메커니즘이잖아요. 기러기들의 군집 비행과 같죠. 유사한 겁니다. 위에 이 방식은 공중거북이와 유사한 방식이고 아래의 방식은 기러기 때의 군집 비행과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기러기도 맨 앞장서서 날아가는 새 뒤에 바싹 붙어서 다른 기러기들이 쭉쭉쭉쭉 연결되어서 V자 형태로 날아가잖아요. 그게 공기 저항을 줄이는 메커니즘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 배터리 잔량이 많은 차가 앞장을 서고 그리고 배터리 잔량이 적은 차가 그 차 뒤에 그냥 1m 간격도 안 되게 거의 한 10cm 간격이 붙어서 주행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공기 저항이 없이 아진공 터널을 주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진공 터널을 주행하는 것 같죠. 그죠? 주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죠. 그러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의 하이퍼루프와도 비슷한 거죠. 하이퍼루프를 그냥 자연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구현하는 게 바로 어떤 다른 차량의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뒷차는 거의 진공 상태를 주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 중에서 아래 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죠? 얘는 별다른 그게 필요한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모던 차량이 자율주행이라고 그러면은 모던 차량이 하나의 차량인 것과 마찬가지죠. 따라서 1cm 간격으로 주행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그 무리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그 차량 무게 중에 상당한 것을 차지하는 것이 배터리인데 배터리 크기를 현저히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배터리 무게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충돌이나 추돌 가능성을 제로 수준으로 근접함으로 보호 프레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무게 감소하고 또한 배터리 무게를 현저히 줄일 수가 있게 되죠. 밀집 주행 방식으로 인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량이 기존에 비해서 최소 4분의 1 기존 대비 최소 4분의 1로 감소하고 더 감소시킨다 그러면 어쩌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도 있겠죠. 100kg짜리 차량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차의 형태도 많이 달라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기존 대비에 그래서 4분의 1에서 10분의 1로 감소하게 되면 역시 또다시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 소비를 또 줄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되는 셈이 됩니다. 선순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차량 무게를 줄이게 되고 배터리 무게와 차체 무게 감소가 배터리 감소가 되고 배터리 크기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그죠? 배터리 크기가 감소하게 되면 다시 차량 무게가 줄어들게 되죠. 차량 무게가 감소하고 다시 이것이 배터리 크기의 감소 크기의 감소로 연결되어서 결국 적정 시점 적정 수준에 딱 도달한단 말이에요. 균형점이라고 그러죠. 균형점에 도달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배터리 크기를 줄일 수도 없고 차량 무게를 감소시킬 수도 없는 어떤 지점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이 균형점이 추정하기로는 기존 차량 무게의 5분의 1 수준에서 아마 균형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존 차량 무게의 5분의 1로 맞춰진다는 것은 적어도 도로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그 말은 교통 물류 인프라의 유지 비용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거죠. 어느 한 사회 또는 국가의 교통 물류 인프라 유지 비용이라고 하는 말은 소모 에너지죠. 소모 에너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요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기존에 대비해서 차량의 무게가 이렇게 현저히 감소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상당히 좀 특이한 다른 형태의 차량의 등장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MIT 미디어랩에서 지금 연구 중인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 간단히 말 나왔으니까 또 언급을 좀 드리죠. 어떤 내용이냐니까 차량의 구조 변화입니다. 구조 변화. 기존의 차량의 기존 차량의 부품이 예를 들어서 기존 차량 내연기관 차량입니다. 내연기관 차량 부품이 예를 들어서 1만 종이 소비된다. 1만 종의 부품이 소요된다고 상정. 또 상정하면은 만약에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 절반 이하로 3분의 1 이하로 그러니까의 경우 3,000종 이하로 줄일 수 있게 되고 이하가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자율주행이 되면은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면 이건 역시 다시 또 2,000종 이하로 또 재차 줄어들죠. 감소. 왜냐니까 전기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걸 가정을 하니까 뭐 브레이크나 엑셀레이터나 뭐 기어나 뭐 핸들이나 등등이 필요하지만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은 완전 자율주행을 상정한다면은 굳이 뭐 브레이크나 이런 게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엑셀레이터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각종 제어 장치가 필요하지 않죠. 감사하죠. 여기서 새로운 형식의 어떤 자동차를 구상하는 방법, 구상을 통해서 재차 다시 1,000종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자동차 이게 뭐냐는 거죠.
요걸 마지막으로 간단히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짓죠. 새로운 형식 자동차는 지금 MIT 미디어랩에서 어떤 연구 결과들 중인 시티카라고 있는데 그 시티카에 기초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티카 기초로 하는 방식인데 어떤 형식의 자동차인지 이걸 좀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방식을 쓰게 되면 기존 차량 부품이 1만 종이라고 한다면 그걸 1천 종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니까 굉장히 특이해요. 아주 소형, 매우 적은 크기의 매우 소형의 배터리 기존 대비 10분의 1 크기입니다. 기존 대비 10분의 1 뭐 테슬라 모델 S라 그러죠. 모델 3 테슬라 모델 3 대비해서 10분의 1 크기의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나요? 모노프레임이라고 얘기하나요? 모노프레임 진짜 리얼 모노프레임입니다. 리얼 모노프레임이 되는데 이 대표적인 게 테슬라의 어떤 사이버트럭 같은 타입이에요. 기존의 차체 구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하나의 강판으로 하나의 차량이 제작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구조가 기존의 차체 차량 구조에 비해서 거의 뭐 혁신적으로 단순한 형태죠. 거의 혁명적으로 단순한 형태가 사이버트럭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존에 없던 기술이 추가되는데 어떤 거냐니까 네 개의 차량, 네 개의 바퀴잖아요. 네 바퀴가 각기 독립적으로 구동하고, 그죠? 그리고 이 네 바퀴를 제어하는 하나의 제어 시스템.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이것만 따로 떼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 10분 정도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